and sit down. 안녕하세요. 아, 이번엔 낚싯줄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낚싯줄에 관한 이야기를, 전반적인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현대의 낚싯줄은 99%가 합성 섬유로 만든 낚싯줄입니다. 나머지 1% 정도가, 1% 정도가 아마 철사, 와이어줄, 그 다음에 가끔 전통적인 걸 좋아하는 분이 실크로 만든 플라이라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쯤이 천연섬유나 이렇게 철사가 한 1%, 나머지 99%는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이렇게 99%가 합성섬유인데, 솔직히 현대적인 낚싯줄이 합성섬유로 만든 낚싯줄은 인간이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 중에서도 최신 발명품에 해당합니다. 70년 전만 해도요, 그러니까 1930년대, 뭐 1940년대까지만 해도 짐승의 털이나 아니면 식물에서 이렇게 뽑은 줄기를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섬유소를 뽑아가지고 꼬아서 쓴 그 비단실, 실크실로 만든 낚싯줄을 썼어요. 이게 원시시대 때 썼던 낚싯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섬유가 낚싯줄로 사용하게 된 거는 솔직히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예요. 일단 낚싯줄을 말하기 전에 합성섬유 또는 뭐 이런 인공 합성수지라는 게 발명된 게 그때쯤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게 1903년, 그러니까 벌써 한 120년 됐죠. 근데 그 당시에 플라스틱, 그러니까 합성수지가 없었습니다. 최초의 플라스틱이 아마 1908년인가 1909년인가 그 외에 예전에 백열전구를 꼽는 그 까만색 소켓 있잖아요. 그걸 베이크라이트라고 그러는데 그 베이크라이트가 그때 처음 인간이 발명을 합니다.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합성섬유, 옷감을 만드는 실, 이런 게 그거보다도 더 늦게 발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낚싯줄은 최첨단 문명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인간은 왜 합성섬유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실크로드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20세기 초반, 1900년에 돌아와가지고 우리들의 앞세대, 제 앞세대라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들 그때까지만 해도 옷감, 의복을 만드는 데 쓰는 천은 천연섬유밖에 없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전후로 돼서야 합성섬유라는 게 발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썼던 옷감의 종류는 면이나 마 같은 식물에서 뽑은 섬유소, 그러니까 셀룰로즈라고 영어로는 그러는데요. 셀룰로즈로 섬유, 아니면 이제 동물성 단백질 섬유, 쉽게 얘기하면 동물의 털이죠. 양털, 모, 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면 가죽. 그 다음에 그 왜 누에고치를 풀어서 만드는 실, 그 실크 있습니다. 요렇게까지, 이런 정도까지밖에 없었어요. 다들 이 면이나 마, 양털, 이거의 공통점은 다 짤막해요, 섬유가. 뭐 쉽게 얘기하면 양털 길어야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목화솜에서 이렇게 솜 이렇게 보면은 뭐 길어야 하나하나 올 풀어도 요 정도겠죠. 그것들을 다 일일이 모아서 쭉 늘어놓고 꽈서 실을 만들었습니다. 물레에 돌려서 실을 잡고 그 얇은 실을 또 차곡차곡 직조를 해서 천을 만들어서 옷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레를 돌려서 실을 잡고 배틀에 끼워가지고 옷감을 짜고. 근데 이제 천연섬유 중에서 하나 좀 예외적인 게 실크예요. 천연섬유 중 조금 다릅니다. 이건 누에서 나오는 이렇게 뱉어내는 가랑가다란 실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 이게 누에 애벌레가 누에 나방이 되기 전에 번데기가 되면서 고치 몸통에 고치를 지어요. 이렇게 입에서 실을 내가지고 고치를 지고 번데기가 속에서 됩니다. 그때 사람이 이거를 열탕 처리를 해요. 그냥 확 삶아서 죽입니다. 그러면 이게 삶으면 그 올이 풀려가지고 고치에 올이 풀려서 실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그 번데기는 죽죠. 그 번데기가 바로 그 술안주로 드시는 통조림으로 나오는 그 번데기가 그 번데기 맞습니다. 이렇게 삶아서 오를, 그 고치에서 오를 풀어서 그 씨를 갖고 짠게
이제 비단이니 명준이 얘기하는 영어로 실크인 바로 그 견 섬유가 되겠죠. 이게 매끄럽고 아주 광택도 좋고 따뜻하고요. 또 비단끼리 이렇게 서로 옷감을 문대면 삭삭 하는 소리도 아주 듣기도 좋습니다. 최고급 옷감이죠. 최고의 사치품이고 그 당시에 동양에서 만든 이 실크는 유럽으로 가는 최고의 수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잇는 무용로의 이름 자체도 실크로드 비단길이 된 거고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원인이에요. 왜냐? 서양에서는 이 비단, 실크를 어떻게 만드는 줄을 몰랐어요. 이게 2000년 동안이나 서양에서는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실크가 이거 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다른 천에 비해서 너무 좋으니까 2000년 동안이나 제조법이 비밀에 붙여져 있었고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서양 문명이 가지지 못했던 유일한 기술이 바로 실크를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양잠법이라고 그러죠. 잠실, 뭐 잠원동 다 옛날 그 양잠을 하던 그 장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명이 붙었는데 그 유럽은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양잠법을 몰랐어요. 실은 그러니까 그 과거부터 해가지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수입되는 몇 마리 거쳐서 들어오는 그 실크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우스운 예를 들면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 인도까지만 가는데 또 삼장법사하고 손오공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가죠. 각종 요괴도 만나고 중국에서 인도까지보다 그만큼을 더 가야지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거쳐서 들어오는 그 비단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아마 중간중간에 무역상이 가지고 와도 중간에 산적도 뭐 요괴는 아니더라도 산적을 만나서 주인이 몇 번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 그게 몇 달에 거쳐서 유럽의 로마에 도착했을 때 가격은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유럽 사람들 서구 문명에서는 이 실크에 대한 욕망이 결국은 인공적으로 실크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발상의 전환 같은 게 생겨요. 19세기 때부터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합성을 해서 화학 섬유를 발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937년도에 인류가 최초로 완벽한 합성 섬유를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폴리아미드라는 성분인데 그거를 처음 상품화한 회사가 나일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일론이 이제 그 합성섬유의 대명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나일론, 나일론 그렇게 하죠. 이 나일론이 등장을 하면서 인류, 인간의 의복 생활이 완벽하게 확 바뀝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이 인간 생활이 영위를 하게 됩니다. 아, 지금까지 뭐 간단하게 남아 인공 섬유, 합성 섬유가 합섬이 발명된 계기를 말씀드려 봤어요. 합성 섬유가 등장한 이래 낚싯줄의 주 원료는 약 50년간 나일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말에 들어오면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나일론만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낚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성분의 낚싯줄들, 다른 특성을 가진 낚싯줄들도 속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해진 낚싯줄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나눠봐야 돼요. 낚싯줄이라서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사용하는 루어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테크닉에 따라서 낚싯대 환경에 따라서 이 낚싯줄을 사용할 수 없고 이 낚싯줄을 써야지 더 좋고 이 낚싯줄을 사용해야 입질받기 쉽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낚싯줄이라고 해서 한 가지만 쓰실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골고루 활용하실 줄 알아야 루어 낚시의 실력이 늡니다. 일단 낚싯줄을 조금 구분해 볼게요. 일단 성분을 좀 세 가지 대표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성분별로 이 낚싯줄을 뭘로 만드느냐 원료로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원래는 이게 다 낚싯줄을 만들려고 발명된 건 아니고요. 뭐 아시다시피 옷감용으로 나왔다가 이게 낚싯줄에 사용해도 좋겠구나 해서 낚싯줄로 변형된 겁니다. 대표적인 거 첫 번째 나일론입니다. 상품명이에요. 나일론이라는 것. 원래 성분은 폴리아미드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가 보통 후로로카본 원래 이름은 폴리비닐리덴 플로라이드
플로로카본도 좀 솔직히 한글 표기법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다 플로로카본, 플로로카본, 플로로카본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정식으로 쓰면은 그렇지만 뭐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지금 다들 후로로카본 또는 아니면 아예 카본, 카본줄 이렇게도 하시고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PE, 영어로 PE 써가지고 PE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PE라인. PE는 폴리에틸렌, 그냥 주말 인데요. 그냥 또 사람들이 다 PEP, 원래는 폴리에틸렌도 아니에요. 실은 그냥 폴리에틸렌 종류 중에 한 가지인 굴곡성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이라는 아주 좀 특수한 섬유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폴리에틸렌 종류니까 폴리에틸렌 줄여서 PE, 그래서 PE 라인 이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는 폴리아미드라는 성분의 나일론, 두 번째는 폴리비닐리덴 플로라이드라는 성분의 후로로카본, 다음은 아주 고강력 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이라는 성분의 PE, 이렇게 세 가지. 나일론, 후로로카본, PE 세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낚싯줄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외형, 겉모습 들여다봤을 때 뭐 물리적인 구조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낚싯줄 그러면은 이렇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한 가닥짜리 뻣뻣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이거를 이제 외가닥줄, 단사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영어로 모노필라멘트라고 그래요. 보통 나일론 낚싯줄을 모노줄, 모노줄 그러는 거 있는데 이게 좀 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나일론 줄을 포장해 보면 영어로 모노필라멘트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일론 줄이 모노필라멘트라는 건가 보다라고. 나일론은 상품형, 모노필라멘트는 예, 겉모습이 이렇게 생긴 줄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모노라는 말이 하나라는 뜻이고요. 필라멘트라는 거는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섬유, 이어지는 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노필라멘트는 한 가닥인데 끊임없이 긴 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그게 옳습니다. 그래서 나일론이 모노줄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노줄, 모노줄 하는 말은 그냥 부르는 이름이고 그런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분이 뭐든, 성분이 나일론이든 뭐 후로로카본이든 이렇게 한 가닥으로 긴 실이고 그러면 다 모노필라멘트예요. 거미줄도 그러니까 모노필라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모노필라멘트 그런 단사가 아니라 합사라는 게 있어요. 합사라는 거는 아주 가느다란 실을 여러 개를 수십 개를 모아서 꼬아놓은 겁니다. 합쳐서 꼬았다 그래서 합연사라고도 부르고 그냥 보통 합사 합사 부릅니다. 합친 줄이란 뜻이죠. 영어로는 브레이디드 라인. 보통 3대 낚싯줄 나일론, 플로로카본, PE에서 PE가 합사입니다. 이렇게 얇은 줄을 여러 가닥 모아서 꼬아놓은 줄이에요. 좀 헐렁헐렁합니다. 대신에 엄청 질기죠. 가는 실을 여러 개를 합쳐서 꼬아놓으면 외가닥 하나하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강해져요. 서로 마찰이 크는 줄끼리 뭉쳐 있으니까 서로 마찰도 생기고 그다음에 늘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성능이 달라집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합사는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 합사를 사시게 되면 PE라인을 사시게 되면 뭐 4합이다, 8합이다 뭐 이런 말도 써 있어요. 4합은 4줄을 꼬았다, 8합은 8줄을 꼬았다라는 건데 그건 그냥 표면적인 얘기. 아주 머리카락도 훨씬 가는 거미줄같이 가는 줄을 여러 개를 꼬아서 한 줄을 만들고 또 그런 줄을 또 네 가닥을 꼬았으면 4합, 그런 줄을 8개를 또 꼬았으면 엄청나게 많은 가는 섬유들을 잘 꼬아서 만들었다. 그래서 합사다, 합사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